안녕하세요. 병달TV 김 대표입니다. 오늘 요거 미니, 3세대 미니키인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배터리 교체를 하라는 경고등이 나와서 요 배터리를 교체를 해볼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편의점 가서 요 CR2032라는 요거 배터리를 사시면 되고요. 일단은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조키가 있어요. 요거를 손으로 눌러서 잘안 되네요. 뽑아주시고 여기 이제 버튼 뒷면에 보면은 여기 홈이 있어요. 요거를 요거를 잘안 되네요. 자, 여기 드라이버를 해서 지렛대처럼 제껴주면은 키가 뒷면이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조키로 밑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고 다시 드라이버로 부러질 것 같아. 잘안 나오네요. 마이크로 드라이버가 있었으면 좀 편했을 텐데,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아까 플러스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서 아까 편의점에서 구매했던 여기 CR2032 배터리를 포장을 막상 큰일 났네요. 뽑아서 조립은 분해 덕순이죠. 이렇게 아까처럼 플러스가 위로 오게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었던 애를 어디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이렇게 꽂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미니 키 배터리는 교체가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 나오게 하라고 얼굴.